당시 학교는요, 성북 동에 위치한 대학교였는데요. 당시 민영 씨 학과는 학과 건물이 따로 없어서 이 건물 저 건물 전전하는 떠돌던 신세였대요. 근데 3학년 겨울방학을 앞두고 드디어 학과 건물이 생긴 거예요. 신축 건물이라 깨끗하고 다른 학과생들처럼 개인 사물함까지 배정받아서 너무 좋지. 근데 단 한 가지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. 건물이 새 건물이다 보니까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. 너네 그 얘기 들었어? 우리 학과 건물에 귀신 나온대. 맞아. 나도 들었어. 본 애들 많다던데. 어, 나 그래서 여기 오기 찝찝하잖아. 그러던 어느 날 민영 씨가 친구와 밤 늦게까지 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잊고 있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. 아, 과제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또 하필이면 이 과제 제출에 꼭 필요한 책을 설마 사물함에 두고 온 거예요. 들어가야지 뭐. 들어가야 돼. 가지 마. 아, 모르겠다. 그 늦은 시각에 학교 건물로 향하게 됩니다. 아주 기다란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 끝에 사물함이 있었거든요. 지하에 발을 딛는 순간 사람 하나 없이 시꺼멓게 뻗어있는 지하 통로가 보였어요. 민영 씨는 천천히 통로를 걷기 시작했어요. 밤이 되고 사람까지 없으니까 발소리가 선명하게 울릴 정도로 고요한 게 정막감까지 돌더라고요. 야! 깜짝 놀라서 뒤를 휙 돌아봤어요. 아무도 없는 거야. 야!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. 근데? 또 없어. 없어? 혹시 누가 그 기둥 그림자의 몸을 숨기고 있다면 너무 무섭다.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. 그치. 민영 씨는 한 걸음 맞아. 한 걸음 그래야 돼. 발을 뗐죠. 몇 걸음을 떼던 민영 씨는 순간 내 발소리가 아닌 또 다른 발소리가 또 같이 들리는 거예요. 그 순간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을 했어요. 통로 출구 문턱을 넘는 순간 귓가에 남자 숨이 반사적으로 뒤를 휙 돌았는데 거짓말처럼 아무도 없는 겁니다. 허겁지겁 책을 챙겨 한참을 돌아 반대편 입구로 뛰어나왔죠. 얼마 뒤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그와 동시에 계절 학기도 시작되었죠. 추가 학점이 필요했던 민영 씨는 절친 은진이와 함께 겨울 계절 수업을 등록했거든요. 수업을 듣고 딱 나오니까 어느새 해가 져서 밖이 어둑어둑해진 거예요. 근데 그날따라 원래도 건물에 사람이 없었지만 더 사람이 없어. 야,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?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. 헐, 벌써? 안 되겠다. 우리 오늘 술 먹자. 좋지. 가자. 그 즉시 은진 씨와 민영 씨는 학과 화장실로 향했어요. 우리 오늘 술집 갈래? 술집? 오빠. 아, 주점이 괜찮나? 주점? 아니다. 우리 클럽 갈래? 클럽? 어. 나 클럽 한 번도 안 가봤어. 근데 클럽도 안 가보고 뭐 하는 거야 진짜. 그럼 오늘 클럽 가는 거야? 클럽. 그 순간 쇠한 느낌이
뒤통수에서 느껴졌어요. 화장실 칸 문 위에 창백한 남자의 얼굴이 이렇게 거울로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던 거예요. 민혁 씨는 그걸 보고 눈이라도 마주칠까 봐 고개를 푹 숙였어요. 뭘 해야 돼? 나 전에 지하에서 만났던 그 남자 아니야? 민영 씨는 미친 듯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죠. 은진이한테 신호로 줄까? 그치, 신호 줘야지. 그럼 저 남자도 눈치 찰 것 같은데? 덜덜덜 떨리는 손을 최대한 숨기고 이 파우치 안에 다시 화장품을 담기 시작했죠. 그리고는 은진 씨에게 말을 건넸어요. 빨리 가자. 왜? 나 아직 다 안 했는데? 시간 늦었잖아. 빨리 가자. 아, 왜 이렇게 재촉해. 야, 우리 시간 많아. 내일도 쉬잖아. 아, 안 갈 거냐고. 아우, 야. 야, 누가 쫓아와? 너 혼자 가. 나 알아서 하고 갈 테니까. 아, 진짜. 놓고 갈까? 그럼 나는 살 수 있지 않을까? 화장실 입구랑 내가 더 가까운데 나 혼자 그냥 빠져나가면 은진이가 여기 남아있겠다. 도망친 사람을 굳이 따라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. 그런데 그때 민영 씨는 다시 거울로 그 남자의 얼굴을 흐긋 쳐다봤어요. 그때 남자의 입이 광대 끝까지 쭉 찢어지는 겁니다. 따라오던 은진이는 미쳤냐며 소리쳤지만 계단을 오르고 건물을 나가 정말 쉬지 않고 앞만 보면서 도망쳤어요. 그리고는 저 멀리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팍 풀리면서 참았던 눈물이 하고 떨어져 버렸죠. 졸업할 때까지 학과 건물에 지하와 화장실은 절대 못 갔대요. 야, 너무 무섭겠다. 극한의 공포로 친구를 배신할 위기까지 겪었던 그날 밤 민영 씨를 공포에 떨게 했던 거울 속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?